좌우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 1946년 11월 북한의 학정을 피해 남하한 월남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직된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이 6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태동하면서 이건 미주에서도 태동하며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동한 서북청년단은 당시 좌익 세력의 준동과 테러, 폭동에 맞서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일조를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 성향의 정치, 교육, 언론계 등에 의해서 백색 테러와 양민 학살 등으로 매도되면서 당시 상황을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거부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사회 실정이 좌파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현실을 우려한 당시 우익 세력이 서북 청년단의 재건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내림은 미주에서도 다를 것이 없지만은 특히 미주에는 종북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을 찬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6.25와 1950년대 당시 한국의 사회 현실을 경험한 보수 세력들이 서북 청년단을 창단함으로써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미주 지역에서의 서북 청년단의 태동은 현재 한국과 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 대립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서북 청년단이 우파는 물론 좌파에게도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종북 좌파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